백현동 사건과 유진교사 사건 수사를 할 때 제가 그게 참여를 했습니다. 아하, 자세히 아시겠네요. 예. 네. 그래서 이제 제가 내용을 아는 건데 네. 이 유진교사 사건을 수사를 할 때 근거를 좀 녹취록을 내놔봐라고 했더니 검찰이 한참을 뜸을 들이다가 30, 40분 지나서 녹취록을 줬습니다. 예.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답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함께 조사를 받던 그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이 이 녹취록에 들어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은 이 김진성 씨에게 이 녹취록에 예. 얘기치 않게도 그렇죠. 아. 그 백현동 브로커로 거론되고 있는 김인섭 이분의 근황이 어떤지 궁금해서 안부를 묻는 내용이 나옵니다. 아하. 그러니까 김진성 씨가 요새 어떻게 무슨 문제가 있다고 설명해 주는 내용이 이제 이 내용에 나옵니다. 어허. 근데 검찰이 이재명 피의자 박균택 변호인에게 이 부분을 빼내고 아. 나머지 녹취록만 제공을 했습니다. 아. 방어에 도움이 될까봐. 예, 예, 예. 그러니까 예, 그렇죠. 진상을 밝히는데 방해가 돼 자기들 수사에 방해가 될까봐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이 부분을 또 빼고 녹취록을 보여줬던 것입니다. 그러니까 굉장히 더티 플레이를 한 것인데 결국은 백현동 사건으로도 기소를 하고 싶고 유진교사라도 기소를 하고 싶다 보니까 상호 모순되는 내용을 감춰버린 겁니다. 아하. 그래서 이제 둘 다 기소를 했는데 결국은 이 녹취록에 백현동 사건이 그 무죄라는 중요한 증거가 여기 담겨버린 것이죠. 그래서 그 이후에 인섭 형님은 요새 만납니까? 형님, 예, 가끔 뵙니다. 가끔 뵙는데, 아, 뭐 또 좀 저기 하고 있어서요. 뭐 재판하고 계셔서. 뭘 또 있어? 또 걸려서? 하, 이런 말씀을 드려야 아니, 그 잠깐 한번 얘기하면 좀 소식을 못 들어서. 내가 정 실장한테는 잠깐 전달하라고 했었는데, 아. 그 사실 그것도 좀 중요한 일이긴 한데요. 형사적인 문제는 그래? 아니고, 지사님 뭐 들으신 일이 없으시죠? 전혀 뭔 얘기인지 처음 듣는 얘기. 그냥 일단은 제가 좀 대응하고 있으니까 알고는 계시고요. 그 식품연구원 관련해서 그 개발 사업이 있었잖아요. 그것을 이제 그 사업 시행자랑 정 회장은 어떤 관계가 있었었나 봐요. 그래요? 예. 그래가지고 뭐 둘이 같이 하는 걸로 됐니 어쩌면서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했었는데. 돈이 안 가고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는 과정이고 나중에 이렇게 하는 걸 하고 이렇게 한 사이에 그러기 전에 이제 인사병이 구속됐잖아요. 그래서 옛날에 전에 예, 예 제가 1년 동안 이제 수발을 했었고 네네 그 사이에 일은 진행이 됐었고 그 나와서 이제 그런 계약을 했는데 이제 돈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? 돈 많이 번 사람은 뭐 조금 주고 싶어 할 것이고. 또 받아들일 사람은 많이 받고 싶고 받고 싶고 그런 사이 그게 이제 합의 조정이 안 돼서 네 재판으로 갔어요. 민사 재판을 하고 있다고? 네네네. 그래서 뭐 전혀 모르셔도 될 일이니까 말씀도 안 드렸고. 네. 제가 이게 혹시 확산되면 안 좋겠다. 네네네. 그래서 제가 넌지시 이제 백종선 선배한테는 내용을 얘기했죠. 말고는 계시라고. 그랬더니 뭐, 자기들끼리 잘 해결을 하겠지 뭐. 네, 예, 나한테 좀 중간에 지혜롭게 잘 좀 해주라고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요. 그래서 내가 잠깐만요. 그 진척은 얼마나 됐어요? 식품연구원은? 그게... 이익 배당 가지고 싸우는 건가요? 예, 예. 주식매매 계약을 하긴 했는데 이게 이제 주식 평가 기준을 5천원짜리 때 할 것이냐 지금 가치로 할 것이냐 하다 보면 파이가 나버리거든요. 현재는 수익이 생겼으니까 예. 주식값이 높고 예. 당시로서는 액면대로 5천원인데 예. 그 얼마 돈을 안 주고 샀으니까 예. 아 네, 이런 상황이고요. 그거 이제 일단 모른 척 계실 거예요. 네, 뭐 내가 뭐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뭐 내가 할 일도 아니고. 거기는 지금 토목 그 지하 토목하고 있습니다. 아 그래요? 예.